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떠오른 태양처럼 올해 부산에는 어떤 힘찬 변화가 있을까요? 집값 좀 쳐봤으면 좋겠어요. 아, 집값? 네, 저희 신혼부부인데 네, 저희 뭐 집 사기도 되게 힘든 것 같고 공장을 자꾸 유치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좀 취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2030 있잖아요. 슈퍼 그거를 꼭 유치해줬으면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 정권에는 가득 신공항 들어오고 뭐 거기 뭐 소원이지 뭐 다른 것도 없지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022년 부산이 달라집니다. 2022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유독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22년의 부산시책,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22년에 부산시 시책들이 여러 개 바뀐다고 하는데 들으신 거나 아는 거 있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알고 계신 거 없으세요? 네.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올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의 변화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부산은 8대 분야 91개 제도와 시책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하고 상생하기 위한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을 올해 새로 개시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산무 플러스 특별자금이라고 한도 없고 이자 없는 최대 1,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전면 확대하여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형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선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향된 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527원이 인상된 1,868원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 가운데 이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보건, 복지, 교육 분야의 시책도 달라집니다.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해서 11년 만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시민분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법률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시청사 1층 로비에 무료 시민 법률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도로, 교통 분야도 달라집니다. 동해선 2단계 개통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편리해졌는데요. 시민들이 느끼기엔 기차 어떨까요? 기차 타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차는 또 우리 운치가 있잖아요. 고향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그래서 이제 날 따뜻하면 우리 안 그래도 이때 오면서 우리 태화강 됐단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어요. 도시 교통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동해선 2단계인 부산 일광에서 울산 태화강 구간이 개통해서 부산과 울산이 1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가 지정됐고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앱을 통해 택시 호출이 가능한 동백택시도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본격 운영되는 동백택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수수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손님들은 동백택시를 이용하면은 그 마일리지 카드에서 적립이 되니까 손님들도 이익이 되고 서로가 이익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산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청년 분야에도 새로운 시책이 마련됐습니다. 대학 청년 분야는 지역 청년들의 저축액을 1대1로 매칭을 해줘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이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올해 총 4천 명에 대해서 청년이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임차 보증금을 최대 1억까지 대출 이자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어서 출산, 보육, 여성 분야도 달라지는데요.
폭 넓은 지원금이 신설됐습니다. 우선 출산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면 출산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들에 대해서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둘째 아이부터는 추가로 저희 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24개월간 매년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이외에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7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저희가 널리 홍보하고 관련 정보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책들을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지. 작년에 예산 작업을 통해서 다 지금 현재 사업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시 컵 보증금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 밖에도 2022년 새해에는 부산에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과 제도들이 참 많은데요.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혼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 시민분들의 새해 바람도 들어봐야겠죠? 새해 바람 있다면은 제일 이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정말로 옛날과 같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합하고 똘똘 뭉치가지고 단결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제 나이만에 가면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지. 어머니 건강 말고 또 어떤 거 바라세요? 그러면 넉넉하게 사는 거. 맞아요. 맨날 달님한테 비는 민서 소원을 이야기해줘. 예쁜 치마 갖고 싶어. 우리 가족 소원 맨날 빌었잖아. 가족 소원은 뭐예요? 가족이 오래 살고 싶어요.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을까요? 네.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하는 부산이 되어야겠습니다. 친구들과 문화생활을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부산이요. 부산에 침례병원 같은 거 너무 오래 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돌아보면서 수간호사급인 파트장님 이라던가 그렇게 높으신 분들도 이제 코로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브닝과 나이트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인력도 좀 충원됐으면 좋겠고 가덕 신공항이 좀 제대로 좀 탄력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 자식들도 이번에 대학 가고 하는데 부산에 좀 그게 되게 좀 괜찮은 방향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이 물가가 좀 안정이 되는 부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갈등 속에 있고 부산도 그 속에 있지만 이번 한 해만큼은 부산이 그 갈등을 좀 풀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2022년 부산의 새로운 시책과 정책으로 부산 시민 모두가 새 힘을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돋보기에서도 2022년 올 한 해 부산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